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입니다. 방송식 후용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은 파격적 형식 그 이상의 내용적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오해와 갈등으로 시계 제로인 상황에 직면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으로 꺼져가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 정상의 의지,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탄력이 붙었다고 평가합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고개와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 길을 몇 번이나 넘어야 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름길이 없는 긴 여정에 나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등불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공조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